야동은 가상화폐로 봐야 제맛이죠. 플레이보이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머지않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가상화폐도 받는다고 합니다. 플레이보이 회사 측은 바이스 인더스트리사의 토큰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디지털 지갑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동을 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고객들은 신용카드 명세서에 야동을 봤다는 증거가 남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힘을 입어서 말이죠. 바이스 토큰은 심지어 보상 프로그램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유저들은 야동을 보려고 돈을 내고 광고주들은 고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죠. 윈윈이죠. 플레이보이의 디지털 지갑은 올해 말이 되기 전 이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게이밍, AR, VR 계획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성인 영화업계는 천생연분인 듯 하기는 하지만 성인 영화업계가 그렇게 가상화폐를 생각해 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플레이보이가 발을 들여다 놓았으니 판이 바뀌겠죠.